91통 큰 통도 55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입니다.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50년 이상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바벨론, 우상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서 그리고 이방 왕들을 통해 그의 뜻을 행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십니다. 1장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당신의 백성 곁에 늘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벨론과 그 신들은 결국 몰락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부터 55장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지배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이 성취할 영광스러운 세계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많은 성경의 약속들 가운데서 이보다 더 가슴에 파고드는 강렬한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죄악의 길에 빠져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는 때는 우리가 곤고한 날을 살아갈 때입니다.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로 이전됩니다. 453장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현장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값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종이 그 백성의 죄값을 담당하여 자신의 영혼을 대속에 제물을 드리고 고난과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로운 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54장에서 5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의로운 종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시온과 그 백성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은혜는 다윗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증인 되길 원하시는 지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심판 중에도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질곡 속에서 또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91통 큰 통도 55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